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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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저혜진! 저혜진! 박수! 조혜진이가 강건너에서 삼선 잘하고 있는데 땅에서 갑자기 니 저 가라 강건너 가라 해서 왔더만은 어떤 분들이 니 김에 뭐하러 왔노? 이래카던데 또 다른 분들은 반갑다 잘 왔다 기다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예 하고 물어봤거든요. 와예 하고 물어보니까 되는 일이 없다 우리 김에 그래 대답을 하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죠. 될 리가 있습니까? 파란 당만 줄창 찍었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어 있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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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당이 어떤 당입니까? 파란 당이 어떤 당입니까? 다른 당 전공이 뭡니까? 다른 당 전공이 뭡니까? 발목 잡는 거! 다른 당 전공이 뭡니까? 심판, 심판. 일만 벌리면 심판, 심판! 심판 전문 정당이죠? 입만 벌리면 방탄! 방탄 전문 정당이죠? 요 근래 또 뭐라 그래? 입만 벌리면 뭐라 그래? 탄핵. 탄핵 전문 정당이죠? 그런 정당이 무슨 일을 해요? 거기다가 파란 정당 또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빚잔치 전문 정당 아닙니까? 빚내가지고 잔치 잔뜩 벌려놓고 남한테 다 따넘겨버리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저 파란 당 아니잖아. 저 파란 당이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봤더니 실컷 맛있는 거 다 시켜먹고 술까지 다 퍼먹고 백 터지게 먹고 나서는 남의 이름을 쭉 꺼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죠? 정말 있죠? 파란 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막 자지 다 벌려놓고 윤석열 집에 쭉 외상 꺼놓고 가버린 사람 저런다고 계속 찍어주는데 김해가 될 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될 리가 있어요? 김해가 되려면 어떤 당 찍어야 돼요? 전문이 뭐인 정당? 일이 전문인 정당. 일 잘하는 정당. 책임지는 정당. 나라 생각하는 정당. 우리 아들, 딸 걱정하는 정당. 희생할 줄 아는 정당. 야만도주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 지키고 책임지는 정당을 찍어야 기대가 될까 아닙니까? 옳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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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이 무슨 당이죠? 빨간 당. 빨간 당. 빨간 당. 김해가 이제 제가 와보니까 잘 왔다 반갑다 기다렸다고 했던 분들이 그에 치여가지고 계속 찍어줬는데 되는 일은 없고 맨날 입만 벌리면은 이걸로 다 때워. 이걸로 다 때워. 일은 안 하고 약속을 했는데 공약을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김정수 때 공약했는데 보궐선거 할 때 국영에 그대로 들어가. 보궐선거 때 공약해놓고 재선 때 또 공약이 들어가. 똑같은 게 재선 때 공약해놓고 삼선 때 이번에 공무원이 집에 왔는데 보니까 또 들어가 있어. 그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아이 이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확 김해를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오니까 반갑대 고맙대 기다릴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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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맞춤으로 김해 가베는 일 잘하기로 소문난 박성호 부지사를 그것도 그냥 뭐 저처럼 전략공천 줘도 되지만
니네 실력으로 해봐라. 조혜진이 강 건너서 뿌리 뽑아가지고 왔으니까 뿌리 내려가면 힘드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비켜주고 그냥 뿌리 내리게 하고 니는 니 스스로 해봐라 했더만 스스로 해가지고 일꾼 일박사 박성호가 가면서 여러분의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박수입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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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민심이 뒤집히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네. 뒤집히시는 게 느껴져요? 네. 가면서 뒤집고 어렸을 때 뒤집고 김해를 뒤집어서 파란 물 쫙 빼고 김해가 원래 빨간 물이었잖아요. 파란 물 쫙 빼고 빨간 물로 샥 염색하시네. 고맙습니다. 조혜진 후 조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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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갑과 을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김해의 보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정권 심판을 외치는 발목 잡는 저무리에게 말 그대로 여러분께서 2조 심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2조 심판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인지 알지요? 2조 심판의 2는 뭐다? 제가요 저는 이재명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들께서 쓰시는 말씀 듣고 잠깐 놀라서 이재명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 2조 심판의 2는 누구요? 이재명. 조는 누구요? 이재명 조국을 여러분이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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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목소리 높여 외쳤던 우리의 후보 여러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모든 국가의 주요기가 돼서 나라 일을 하고 경상남도 부지사로 경상남도 일도 하고 힘에 와서 의생명재단 진흥원장을 맡아서 힘에 일도 한 일 잘하는 여러분 믿고 맡길 수 있는 힘에 참신한 새 인물 박수구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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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목이 약간 쉬어가지고요. 예,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어디까지 사람들이 계신지 여기서 안 보이시죠? 진짜 저 한 100m까지 사람들 계십니다. 진짜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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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그, 항울번지 앞에도 우리 많은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 진짜 많이 와 계십니다. 이 수리공원이 아마 역대 이 정도로 사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 역시 한동훈 위원장님이 그 영향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TV토론 보셨습니까? 예, 좀 버벅대긴 했지만 예, 최선 다했습니다. 예. 오로지 제 진심 담아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해내야 되는 것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TV토론 가기 전에 아침에 저기 이안 아파트에 사시는 이제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거기 앞에 현수막이 있는데 이제 3개역 신설에 관한 건입니다. 이제 민홍철 의원님이 이제 그걸 붙이신 건데 그게 계속해서 약속을 했는데 또 다음까지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정규역을 신설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공약이고 이제 제 공약과 그리고 김해 시청에서는 제 공약하고 비슷하게 간이역사부터 우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3개 차량 기지창 앞쪽에 보면 이제 조금은 다리 해반찬이 어려고 옹벽이 있는데 이제 그 인근에 설치해도 저는 충분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역 만들면 40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격성 재조사 해보니까 도저히 기준에 안 맞아서 불합격 통보 받았습니다. 도대체 불합격 통보 받은 걸 무슨 수로 다시 만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0-70억 해서 간이역 만들어서 그쪽에 이안아파트 그리고 브로지오 그리고 그 삼성그린코아 또 일부 이쪽에 한라비발디 새로 짓는 두산 쪽에 그 주민들이 그래도 빨리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약속이 더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예, 예.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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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예, 꼭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붙을 때는 제가 33년간 공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면 이게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는 게 약간 감이 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안 될 것 같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뭔가 역은 만들어야 되는데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을 찾은 게 바로 간이 역사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불편을 하루빨리 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간이 역사 공약을 했고 바로 이어서 김해시청에서 간이 역사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야당 후보가 뭐라고 해도 여당 후보의 이야기가 김해시청과 함께 우리 김해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옳습니다! 박성호! 박성호! 박상호! 화이팅! 박상호! 으이! 박상호! 아닙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진짜 오셔야 되고요. 아, 사실은, 우리가 당도 중요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 항상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선민. 예. 먼저 국민이다. 또 먼저 시민입니다. 자, 왜 정당이 존재합니까? 왜 나라가 존재합니까? 우리가 좀 더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당, 실력으로 책임지는 정당, 그런 정당 좋지 않습니까? 박성호가 책임자 아닙니까, 여러분? 예.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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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박성호! 으이! 박성호! 여러분 김해 56만 도시 제가 경남도 부지사 했습니다. 제가 부지사 할 때 김해 주촌에 중소기업 비즈니스 센터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제가 부지사 할 때 왔습니다. 끝나고 올라가고 다시 제가 김해 내려오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창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제 경남도의 소속 직속기관 산하기관이 37개 있습니다. 진주에 한 7개 있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가 창원에 있고 나머지 이제 서부 경남 쪽에도 있고 있습니다. 김해 하나도 없습니다. 진주에 있는 11개 혁신도시 공공기관 김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치를 선택했냐, 공무원 정년퇴직 5년 남겨놓고 김해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균형발전의 꿈, 지방자치의 꿈, 지방시대의 꿈, 그걸 김해에서 좀 이루고자 정년퇴임 5년 남겨놓고 김해 내려왔습니다. 김해 국가산단 하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창원에 두 개 있는 지방법원 지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 56만 도시 규모에 걸맞게 우리 김해 심원이 총궐기해서 진짜 김해를 제대로 보고 우리 김해의 위상을 같이 한번 높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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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박성호! 화이팅! 박성호! 전국 체전 유치 제가 경남 부지사 할 때 준비위원장 했습니다. 운동장 예산 제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김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지금 김해 뒷고기 김해 대표 음식 1회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위생산업진흥원장 할 때 우리 김윤상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시의원님들 함께 김해 뒷고기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김해하면 1등 하는 게 뭔가요? 김해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 김해 평야, 김해 공항, 김해가 아닌 것도 많습니다. 김해하면 떠올라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김해를 찾고 김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래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런 도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박성호 한 번 더! 박성호! 어이! 박성호 한 번 더! 박성호! 화이팅! 화이팅! 저는 김해를 맛의 도시, 식품 도시로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왜 김해 뒷고기가 대표 음식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김해가 가장 업소가 많습니다. 110개쯤 됩니다. 그 김해의 프랜차이즈가 서울 강남에도 가 있습니다. 김해 뒷고기가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강남에서 젊은이들이 줄 서서 먹는 곳이 김해 뒷고기집입니다. 우리도 김해에 뒷고기집이 이렇게 많은데 10월달에 전국체전 할 때 우리 뒷고기 그리고 김해 한우 우리 김해 부추 딸기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알려서 진영당당까지 김해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를 진짜 전국적으로 만들어서 김해하면 김해하면 1등 뒷고기 김해 1등 당감 이런 김해 같이 한번 꼭 만들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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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의생명센터 원장하면서 참 많은 거 배웠습니다. 진짜 많은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다녔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의 애환도 같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근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성호를 찍으면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고 저쪽을 찍으면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겁니다. 자, 4선 의원 만들어서 공약 마무리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김해가 그냥 조용히 4선 동안 마무리해야 할 때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죠. 예, 예. 뭔가 새롭게 벌려야 됩니다. 진짜 새롭게 벌려야 됩니다. 그냥 안주하면 고만고만한 도시로 청년은 빠져나가고 인구는 줄고 여러분들 북부동은 인구 좀 늘었지만 삼안동, 활천동, 불암동 인구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 때 진영하고 한림하고 김해갑으로 넘어왔더니 이번에 보니까 또 해운동마저 넘어왔습니다. 왜 김해갑만 인구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왜 김해의 원도심은 김해 동부지역은 왜 아파트 못 세웁니까? 왜 장류만 세웁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12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5년 제가 공무원 5년 앞두고 퇴직 앞두고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여러분 맡겨주시겠습니까? 저한테 꼭 4년만 맡겨주세요. 4년만 맡겨주시면 제가 말한 공약들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대안은 제가 만들어낼게요. 제가 33년 동안 제 머릿속에 제 가슴속에 이 들어있었던 것들 진짜 김해를 위해서 제 고향을 위해서 그리고 제 아들을 위해서 딸들을 위해서 진짜로 박성호가 제대로 한번 해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성호 한번 박수를 부탁합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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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하셨습니다. 네. 네. 아,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우리 내외동 갔을 때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진짜 그때 난리 났었거든요. 제가 바로 옆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 위원장님이 가면 경호팀이 따라 붙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후보들이 가요.
왜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갈 때마다 셀카를 가지고 그 찍는 거. 근데 한동훈 브랜드가 완전 셀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셀카 찍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거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저는 좀, 아, 진짜 배워야 되겠다. 근데 지나가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신 말씀이 왜 한동훈이 좋아요? 뭐라고 답변하는 줄 아십니까? 왜 한동훈이 좋습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반듯하다. 또 잘생겼다. 잘생겼다. 정직하다. 반듯하다. 청렴하다. 예. 예. 왜 한동훈을 사람들이 좋아하냐? 반듯하다. 정직하다. 잘생겼다. 일꾼이다. 천재다. 예. 예. 아니, 이러면 거의 신 아니에요? 한, 아, 도대체 한동훈 위원장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머리도 좋고, 반듯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진짜 제가 귀에 남았던 거는 정직하다. 약속을 지킬 것 같다. 예. 그게 새롭게 바뀐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저도 공천 과정에서 진짜 진짜 힘들고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 이제 공천 받아오면 밀어줄게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아니 공천 받을 것 같으면 와서 부탁 안 해도 되는데 공천 받기 전에 공천 받게끔 좀 밀어주소 하는 그 마음인데 공천 받아오면 밀어줄게 뭐 이래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열심히 뛰고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중앙당에 가서 공천 받았지만 그 공천 준 거는 중앙당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시민이 준 겁니다. 예.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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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의 꿈은 뭔지 아십니까? 제 꿈은요,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우리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예.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미래를 준비하고 가족을 꾸리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소상공인들이 말마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견뎌주시고 견뎌주셔서 조금만 더 참고 미래를 나아가게 희망의 불씨를 보여주게 하는 것, 또 우리 김해가 진짜 도시 브랜드가 많이 생겨서 김해가 어떤 분야에서 대한민국에 1등하고 경남에 1등할 수 있는 그런 김해 만드는 것, 그게 박성호의 꿈입니다. 자, 근데 이 박성호의 꿈은 제 혼자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성호의 꿈은 우리 당원들과 우리 시민들께서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박성호 시민 여러분들의 손으로 꼭 찍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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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그, 가야 테마파크 가보셨나요? 전문대하고, 또 그 밑에 가야 랜드가 또 있습니다. 어, 제가 요번에 낸 공약이 뭐냐 하면, 어, 분성산 랜드마크 타워 만들겠다. 그 인근 지역을 관광 특구화 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 우리 김해에, 어,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김해 랜드마크가 있나요? 오늘 이제 연지공원에 갔는데, 연지공원은 좀 평평해서 어떤 분들은 연지공원에 랜드마크 타워 세우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 연지공원 참 좋은 곳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진짜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요, 찾아오게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뭔가 쓰고 가게 해야 돼. 소비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소비하게 만드는 곳이 어디 있나요? 가야 테마파크?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야 테마파크 인근에 분성산 타워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제 공약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김에서 술 안 먹고 부산 가기도 하고 창원 가기도 합니다.
또 외지인들도 김해 와서 한 1박 2일 정도 좀 먹고 좀 쓰고 즐기고 김해 좋은 것을 좀 보고 뭐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해 랜드마크 타워, 분성산 타워 만들고 이 전역을 관광 특구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와 우리 예술과 그리고 김해의 음식과 김해의 음악과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커피숍과 함께 숙박시설도 있고 거기에 식당도 있고 외지인들이 오면 무조건 김해의 분성산 타워 랜드마크 타워로 갈 수 있도록 박성호가 관광특구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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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박성호! 지금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재미있으십니까? 예. 아무 말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여기서 공개하겠습니다. 저하고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얼굴이 못생겼냐, 이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제 별명을 여기서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예. 제 별명은 안 해도 됩니까?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성호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어주시면 박성호가 김해를 꼭 달아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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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합니다. 네. 우리 후보님은 잠시 내려가셔서 이제 곧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도착을 하십니다.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모시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곧 도착을 하십니다. 오시는 대로 바로 연단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할까요? 한동훈 우리 박성호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박동훈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다섯 번만 시작! 한동훈! 어이! 한동훈! 한 번 더! 한동훈! 한 번 더! 한! 마지막! 한동훈!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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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박성호! 마지막! 박성호! 박수!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네 잠시 후에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싶어서 오신 거 맞죠? 근데 왜 보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시던 말투는 어법은 이재명과 다릅니다. 맞습니까? 자기의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정의가 아니고 선의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하는 이재명과는 다릅니다. 맞죠? 이번 공천 과정을 여러분이 지켜보시면서 이 공천 과정 하나도 공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로지 친명, 더 나가서 찐명만 골라되어서 공천장을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회자가 감히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 12년 동안 민주당에게 여러분이 표를 주셔서 세 번 내리 삼수들 여러분께서 표를 주셨습니다. 한데 우리가 변한 게 있습니까? 우리 생활에 변한 게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민홍철님께서 친명, 찐명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공천장을 떡하니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친명, 찐명이 되었든지 그거 아니면 이재명이가 사선되어도 난 관심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선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호 2번 박승호를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아이 박성호! 아이 사회자 목 아프다. 여러분 해주세요. 사회자 목 아프니까 여러분 해주세요. 아이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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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곧 도착을 하시는데 곧 도착하신다는 사인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 우리 중앙당 당직자 여러분 요 두 분은 지금 얼굴이 노랗게 변하셨습니다. 왜냐면 아까 15분 전부터 도착하신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1분만을 15분 반복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굴이 더 오래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우리 김해 동경 시민 여러분 기다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몇 분? 2분, 2분. 네, 2분입니다. 2분입니다. 자, 2분 동안 제가 우리 박수고 후보를 한 번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자, 박수고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합니다. 박수고는 고향 김해의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호 2번 박수고 실력 있습니다. 경찰대학 졸업했고요. 여러분, 경찰대학이 어떤 학교인지 아시죠? 서울대학보다 더 가기 어려운 학교입니다. 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치셔서 당선되셔서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그리고 경상남도 부지사로 지방자치와 중앙정부의 주요 업무를 맡아서 정치와 행정 골고루 경험했습니다. 김해에 이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또 김해 의생위원 우리 원장님 맡으셔가지고 김해의 일들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로 우리 박수고 후보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란 일 해본 박수고, 경남이 해본 박수고, 김해 일 해본 박수고, 맞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과 경남 그리고 김해의 균형적인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안 뽑으면 김해가 누구를 뽑습니까? 여러분, 제 말이 옳다 싶으시면 박수고 세 번만 시작! 어이! 어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국민의힘 박완수 도지사와 그리고 국민의힘 우리 홍태용 김해시장님과 그리고 국민의힘 박수고가 손을 맞잡으면 김해가 커집니다. 맞죠? 우리 홍태용 시장님 일 잘하고 계시죠? 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홍태용 시장님이 공약하신 공약들을 이루어내려고 하면 누가 도와야 됩니까? 국회의원이 도와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도와야 중앙정부의 국비도 따오고 그래서 공약하신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홍태용 시장님도 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박수고 후보를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맞죠? 박수고 세 번만 시작!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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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자, 이제 2분 지났습니다. 예. 제가 2분 지났거든요. 2분 지나서 또 우리 중앙당직자님 또 보는데, 우리 중앙당직자님이 고개를 싹 돌리고 자고 눈길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도 난처하십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아, 네. 어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 분이 오셨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지금 요 바로 근처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도착하시면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고 우리 로고송 한번 할까요? 자, 노래 한 곡. 제가 말씀드렸죠. 30곡 준비했는데 두 곡만 들고 있습니다. 두 곡만 들고 있습니다. 갑시다. 이제 노래 가사나 외우시죠. 박성호. 어이. 열도 대책이 못 나가죠. 여기. 여기서 자,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이끌고 있는 우리 비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습니까? 여러분을 김해에서 뵙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13번째인데요. 여기 오기 전까지 차에서 되게 힘이 없었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다시 힘이 납니다. 13군데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밤늦게 많이 모여 계신데 혹시 불안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저 범죄자들한테 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깁니다.
박성호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95일 전에 여러분께 불려나왔을 때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싸울 때 싸울 줄 알았고 이길 때 이길 줄 알았기 때문 아닙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시고 박성호를 믿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평일 저녁에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박성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왜 범법자들에게 주눅들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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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국가입니다. 저는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라 2차 대전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 이렇게 자랑스럽게 동시에 이루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뿐입니다. 여러분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고 그 나라의 위대한 시민입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에게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걸 저와 박성호가 김해에서 해낼 겁니다. 박성호! 박성호! 여러분, 박성호! 박성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김해를 박성호보다 잘하는 정치인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박성호를 여러분의 공복으로 국회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박성호와 함께 김해 발전을 책임지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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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치를 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피해갈지 그게 1순위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위해 봉사합니까? 저는 박성호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뿐입니다.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김해 시민들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는 정치를 하면서 늘 이런 주장을, 이런 소리를 사실상 해왔습니다. 자기를 지켜달라, 국민들께 정치인인 자기를 지켜달라고 해온 겁니다. 저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나 박성호 후보가 어떤 곤란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은 저희를 지키려 나서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치인은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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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런 정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우리를 지켜달라고 징징대지 않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시면 우리가 비 오든 눈 오든 바람 부든 여러분의 맨 앞에서 대신 화살 맞으면서 끝까지 싸우고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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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저 사람들은 200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200석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해서 단지 그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저 사람들은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헌법의 기본 질서는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유를
떼내버리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제가 과장하고 허풍 떠는 것 같습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에 실제로 자유를 떼버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허락하실 겁니까? 그걸 허락하실 겁니까? 저는 허락하지 못하겠습니다. 허락하지 못하시겠다면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걸 막겠습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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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를 외치지 말아주십시오. 박성호를 외쳐주십시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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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김해 지금의 발전에 만족하세요? 김해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저는 부산에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김해에 놀러 온 적 많았는데요. 김해 정말 좋은 곳인데 김해 인구 줄어가고 있겠죠? 그렇게 둘 겁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세 번 연속 하는 동안에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책임감을 느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나마 증진시켰습니까? 뭘 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 후보가 뭘 했는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시작한 지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저는 아직 정치를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걸 여러분께 잘 설명하고 부패하지 않고 애국심이 있는 것이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수천 년 전에 페리클레스가 한 말인데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김해에서 박성호와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김해가 더 멋진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한 약속들을 지킬 겁니다. 저는 아직 거짓말을 하기에는 거짓말을 배울 정도로 정치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킬 겁니다. 박성호가 한 약속을 같이 보증하겠습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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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치에 실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 아이 정치 진짜 어차피 후진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난 관심 없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후진 놈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겁니다. 더 후진 놈들이 거들먹거립니다. 좋은 사람들을 보내야 합니다. 정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업이 더 중요한 거 맞는데요. 그런데 그 기업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사명감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공적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정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는 그냥 자기 감옥 가기 싫다. 자기 감옥 간 것을 복수하고 싶다. 이게 어떻게 공적인 정치입니까? 이게 어떻게 2024년에 자랑스러운 김해에서 통할 만한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박성호는 어떤 정치하고 싶습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이나마의 이익을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 나이대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운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혜택을 받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순전히 운이고 이 사회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돌려드리고 사회에 보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박성호도 그렇습니다. 박성호는 김해에 그걸 돌려드려야 합니다. 김해가 키운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박성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성호로 바꿔보십시오. 박성호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박성호! 박성호! 여러분, 박성호!
박성호!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오늘부터 저와 박성호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나가서 우리가 왜 반드시 이겨야 하는지를 한 분씩에게만, 단 한 분씩에게만 진심을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관자가 되어주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주인공이 되어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맨 앞에서 저희가 모든 바람을 다 막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부산 경남을 도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또다시 부산 경남을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이겨야만 하는 승부입니다. 국민의 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4월 10일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힘이 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함께 외쳐주세요.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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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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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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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잡아주세요. 카메라 잡아주세요. 여러분 휴대폰을 불빛을 모두 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멋진 그림 한번 만들어봅시다. 휴대폰에 라이트 켜주세요. 라이트 다 모두 다 라이트 켜주세요. 자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과 박수호 후보와 우리 모든 지지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멋진 그림 하나 만들겠습니다. 한동훈을 다시 한번 응원합니다. 시작! 한동훈! 한동훈! 박성호입니다.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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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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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호